친구들 안녕! 벌써 우당탕탕 동아나라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엘리 누군지 알 것 같아? 가장 유명한 형제면 흥부와 놀부? 오, 역시 엘리 똑똑해! 맞아요. 오늘은 흥부와 놀부를 이야기해볼 거예요. 놀부에게서 쫓겨난 흥부가 제비를 구해주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과연 흥부가 제비를 구해주고 부자가 된 걸까요? 잠깐만. 다른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완전 궁금해. 얼른 알아보자. 좋았어. 그럼 우당탕탕 동화나라로 출발! 우당탕탕 동화나라 네 번째 이야기.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흥부와 놀부 형제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독신이었고 동생 흥부는 결혼한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죠. 놀부는 아버지 가게에서 착실하게 일을 하며 아홉 명의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흥부는 과거 시험을 위해 10년째 공부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서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만 할 거야? 이제 너의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형님, 올해가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감이 좋다니까요. 그 얘기도 벌써 10년째다, 10년째. 아버지도 아프신데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번에 시험 붙든 안 붙든 짐 싸서 나갈라니까. 나중에 아버지 재산 물려달라는 소리나 하지 말아라. 어? 우리 집안 이렇게 먹여 살린 게 다 누구냐? 아유, 걱정 마세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니까. 아유, 정말 공부가 안 돼. 하지만 흥부는 그해 시험에서 낙방을 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끝났고 너 시험도 떨어졌으니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너희 가족 살 수 있는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해 줄 테니 당장 나가! 누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슈? 얘들아, 가자! 흥부는 막상 집에서 나왔지만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 외에 해본 일이 없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뭐라도 해서 벌어오셔야죠. 그렇기는 한데 이 내가 할 줄 아는 게 글 읽는 것밖에 없는지라.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어서 나가서 뭐라도 해와요. 아유, 알겠소. 아유, 거참. 아유, 그래서 그래서? 영식이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돈 꽤나 벌었대. 정말 그게 보통 아픈 게 아닐 텐데. 아프지. 권장 대신 받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오, 이보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오? 무슨 말이기는 대신 매 맞아주고 맷값 번다는 말이지. 아니, 누구를 대시해서 매를 맞는다는 말이오? 죄 짓고 곤장 맞을 사람한테 돈을 받고 대신 매 맞아주는 것이지. 얼마를 준다요? 모르긴 몰라도 한 대당 한 냥은 줄 것이오. 아이고, 사람 골병 든디야. 여보시오, 말하다 말고 어디 가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열심은 했다만 막상 매를 맞을 생각하니까 이거 다리가 덜덜 떨리네 그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랫동네 박흥부 아니신가? 어휴, 오랜만이네 그려. 잘 지냈는가? 아유, 나야 잘 지냈지. 아이, 근데 여긴 어쩐 일이오? 아, 나 그 매를 맞으러 왔어. 아니, 뭐 매를 맞으러 왔어? 무슨 잘못했어? 아유,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 매를 대신 맞으면은 이 돈을 준다길래. 샌님 박흥부가 매를 대신 맞아? 이거 참. 아니, 든든한 놀부 형님이 계신데 못하러? 아이, 말도 하지 마라. 각자 살기로 했으니까. 얼굴 안 본 지 꽤 됐어. 아유, 이거 참, 이거 형제끼리 이거 참 안타깝게 됐구먼. 근데 이게 미안하게 자네 차례는 이제 없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차례가 없다니. 앞에 사람이 밀린 매를 다 맞는 바람에 자네가 맞을 매가 없단 말일세. 아, 그럼 안 된디. 아, 이거 낭패네 그려 이거.
아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오게나. 그 형님이 안에 계시려나? 형님! 계리시오. 아, 형님. 오랜만에 동생이 문 안 드립니다. 아, 누구? 형님 동생 흥부입니다. 하하, 흥부. 흥부가 누구더라? 아, 가만 보자. 작년에 그 나한테서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간 애는 몽부고, 우리 곡식 창고에서 쌀을 훔쳐간 애는 옹부인데 그 홍부가 누구더라? 형님 잘 좀 봐주십시오. 놀부 형님의 동생 흥부입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냐? 연애.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제발 곡식 좀 구워주십시오. 큰 소리 치면서 나갈 땐 언제더니 이제 와서 곡식을 구워달라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저희 가족이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형님. 내가 너랑 너희 가족을 보살핀 게 10년이다, 10년. 어? 아버지와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할 때는 너는 책만 보고 있었지 않았냐? 이제 와서 줄 건 없으니 당장 나가라. 형님. 아니, 아우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좀 그렇네. 그러면 내가 안에 가서 밥 좀 가져오마. 아우야, 밥 가져가거라! 10년 감수했네. 이걸로 밥 한 끼나 하던데. 맛있어. 좋아, 이거는 안 해주고 우리 1식이, 2식이, 3식이, 4식이, 5식이 부족하네. 우리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정말. 아니 이게 뭐야? 비비잖아. 아니 이게 왜? 어머머! 누룩이잖아 저거. 언제 들어온 거야 저거? 나가 나가 이놈아 이거. 에이 에이. 내 살다 저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보네 저거. 어디서 들어온 거야 저거? 불쌍한 거 이거. 구렁이한테 공격을 당했나 보네 이거. 아직 살아있나? 살아있네 이거. 근데 이거 날개가 부러졌네 이거. 그래 내가 여기를 나무로 꽁꽁 감싸줄게. 잠깐만. 흥부가 제비를 구해주고 그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박씨를 물어떠주고 그 박씨를 키웠더니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아, 말 좀 해봐. 그런 내용이야? 설마 내가 그렇게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겠어? 아이, 그치. 사실 나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바꿔보고 싶어. 뭔데? 흥부는 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니까. 애가 5명이나 있는데 만약에 매를 맞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래. 아, 그리고 제비가 만약에 이 박씨를 물어다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아마 계속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흥부의 캐릭터를 바꿔봤어. 오, 진짜? 얼른 알아보자! 좋았어, 그럼 가볼까? 하나, 둘, 셋, 야! 내가 이렇게 나무를 덧대서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주마. 어서 나아라, 제비야. 그나저나
뭘 하면서 먹고 살면 좋으려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하, 할 줄 아는 거라고 내가 10년 동안 글을 읽은 것밖에 없는데. 여보, 그러면 서당을 열어서 훈장을 해보는 건 어때요? 훈장? 네, 훈장을 하면서 애들도 가르치고 과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과외도 해주고요. 정말 괜찮은 생각일세.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서당을 차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자고. 자,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자라 했죠? 하늘 하? 아닌데, 하늘 늘? 하늘이라는 뜻은 맞았어요. 근데 음은 뭐라고 했죠? 아, 천이요. 하늘 천. 맞아요. 하늘 천. 자, 보면은 이 밑에 있는 대자가 사람 모양처럼 생겼죠? 그 위에 작대가 얹어져 있는데 사람 위에 얹어졌다 해서 하늘 천이 되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옆에 있는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조금 어려워요. 자, 사서삼경 맹자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자왈, 인지이 기어냐, 무책이의. 모두 따라해 볼까요? 인지이 기어냐, 무책이의.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집이 아주 조용하니 심심하네. 그래도 흥부가 우리 집에서 살았을 때는 먹을 입은 많았어도 복작복작하니 좋았었는데 지금은 집안이 휑하니 귀신 나올까 봐 무섭네. 아, 저작거리에 좀 나가볼까? 하늘 찬 따지 검은 하늘의 황. 아이고, 어른 것이 아주 똘망똘망하다. 그 누구한테 글자를 배우는 거? 흥부 훈장님께 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한자도 가르쳐 주시고 한글도 가르쳐 주세요. 흥부가 훈장님이라고? 네,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많아요. 아, 지금은 어른들 수업하고 있을걸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말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공부 정말 성실히 할 거야. 나 반찬 정말 골고루 먹을 거야.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아야겠죠. 만약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겠고요. 거기 학생, 수업을 들어온 거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쪽지 시험 있는 거 아시죠? 과거 시험이 6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흥보야, 네가 이리 마음을 고쳐먹고 일을 한다니 형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구나.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 정말 집 나와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자식 내팽개치고 10년 동안 과거 시험에만 매달렸으니 형님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셨을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가 이리 말하니 조가집 한 채만 주고서 너의 식구들을 쫓아낸 내가 부끄럽구나. 근처에 서당으로 할 만한 작은 집을 알아볼 터이니 그쪽으로 서당을 옮기거라. 그리고 혹시 나도 글 좀 알려줄 수 있나? 내가 장사는 빠삭한데 글자는 조금. 아유,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당 문 닫을 때까지 아주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기뻐하실 게다. 그럴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흥부가 박을 열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 된 거구나. 그렇지. 행운에 기대는 소극적인 인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살릴 줄 아는 멋진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내가 바꿔왔지. 이렇게 보니까 흥부 엄청 멋있는 사람이네. 맞아. 나도 진짜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친구들, 오늘은 우리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신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뽀뽀를 날려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